시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10회차 정혜빈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55페이지 사는 것이 힘들거든 부터 보겠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거나 지치거든 하늘을 보아라. 흘러가는 구름이나 고개 밀고 나오는 새싹들에게 눈길도 주어보고 이름 모를 산새들에게 이야기도 나누어 보아라. 몇 발자국 발걸음도 떼어보며 덩그러니 훤한 산을 향해 세월의 흐름도 나누고 바람이 전하는 말 다소 곧 되뇌어도 볼 일이다. 그래도 혹여 가슴이 옥죄어 불길이 끊어지지 않거든 작은 돌멩이라도 두어 개 정도 거머쥐고 힘차게 산을 향해 던져도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긴 호흡으로 숨을 조절해 보아라.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다고는 해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해가며 만인에게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고 그 상태로 만족을 느껴야 하는 자연에 비하면 그래도 먹고 입고 걸어다니며 기쁨과 슬픔, 괴로움과 즐거움 등의 세상을 맛볼 수 있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마음껏 소리도 지를 수 있고 울고 웃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우리는 돈이 없고 작은 집에서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을 창피하게 여겨야 할 일이다. 남루한 옷과 거친 음식이 힘든 것이 아니라 덕목이 없음을 힘들어해야 하리라. 다음은 55페이지 사랑하는 그대여 좋은 글의 내용입니다. 인생의 날을 당신이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인생의 넓이와 깊이는 당신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얼굴의 모습을 당신이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얼굴의 표정은 당신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의 날씨를 당신이 결정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기상은 당신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돌아보면 인생은 짧고 앞으로 역시 길지는 않겠지만 하루하루는 당신 마음의 열쇠로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을 것이지요.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 비록 어려움과 고통이 그대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능히 미소 짓는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소중한 분입니다. 다음은 정연봉님의 단풍잎의 말씀에는 보겠습니다. 한 세상 살아가는 일 별것 아니란다. 마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마음 하나 곱게 물들여 가면 되는 거지. 비바람 맞고 찬 이슬에 젖으면서도 작고 힘없는 나도 굳세게 걸어온 이 길인데 하물며 사람인 네가 생을 겁낼 필요가 어디 있겠니? 우리 불자님들 늘 힘내고 평안한 삶 만드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60페이지 보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개구리가 되어서도 올챙이적 잊지 않는 사람이고, 넉넉한 사람은 자신한테 주어진 몫에 대해 불평, 불만이 없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은 타오르는 욕망을 스스로 자제하는 사람이며,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은 적시적소에 돈을 쓸줄 아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은 늘 웃는 사람이고,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고, 좋은 스승은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제자에게 주는 사람이고, 훌륭한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은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일할 줄 아는 사람이고, 좋은 인격자는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은 늘 일하는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겨울 나이가 되어도 항상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너무 생각이 많아 망설이는 일도 그랬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거나, 이건 이랬어, 저건 저랬어, 남들 이목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도 그랬고, 자칫 내가 아닌 남의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닌지, 자신의 인생으로 세상을 살기에도 넉넉지 않은 시간들, 풍요로운 만드시기를 기원 드리며,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10회차 정예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